안녕하십니까, 캐덜튜브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바로 소니의 집콕 체험단 응모 영상입니다. 몇몇 친구들은 말합니다. 너가 무슨 작가로서 현장을 뛰어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싼 카메라가 필요하냐고. 네, 필요합니다. 오히려 집콕 촬영이 훨씬 더 많은 저 같은 어른이들에게는 더 좋은 바디가 필요합니다. 태양이라는 멋진 조명을 쓸 수 없고 스튜디오에서처럼 조명을 집에 몇 개씩 설치하기엔 공간이 부족합니다. 거실 등을 키면 영상이 이쁘게 안 나오죠. 자연스럽게 저조도 상황이 만들어지며 장난감들은 예술 사진보다 오히려 디테일이 더 필요합니다. 강아지는 빠르게 뛰어다니고 사집사는 아웃포커싱이 빵빵하게 들어간 사진을 좋아합니다. 오빠, 근데 이 카메라 나한테 너무 무거워. 더 적은 거 없나요? 더 작은 거? 네. A7C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